네. 매년마다 찾아오는 네. 삼재. 네. 삼재는 언제 풀어야 돼요? 동지 세고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동지 세고 이제 올해는 삼재가 잔나비띠, 용띠, 쥐띠입니다. 2023년? 근데, 네, 2023년에는 2023년 네, 2023년이요. 네. 삼재가 널 올해 진짜 힘들어요. 쥐띠들, 용띠들, 이제 용띠들 같으면 66띠들은 악삼재입니다. 쥐띠도 악삼재고요. 근데 올해는 뭐 동지 악삼재들은 동지 세고, 동지 세고서 바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놀삼재라 해서 이제 악삼재 아니신 분들은 구정 세고 보름 안에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실 분들은 미리들 지금들 예약들 해주세요. 아 지금 선생님 예약 받아요? 네, 예약을 받습니다. 지금 또 다 받나? 지금? 네,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다 받아요. 아 삼재 예약? 예. 어. 근데 삼재들 푸실 이제 삼재 드신 분들 있고 집안마다 삼재 두 분 드신 분 있고 이제 한 분 드신 분 있고 그러는데 안 드신 분들은 홍수매기로 하고. 삼재 드신 분은 삼재로 하고 그래서 삼재풀이 홍수매기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같이 주문 예약을 좀 해주세요. 지금 홍보하시는 거예요? 네. 홍보합니다. 지금 홍보하시는 거죠? 네. 이쁘게 봐주세요.